오늘 저는 진화, 뇌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이런 어떤 진화적인 관점이 우리 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좋은 시사점을 주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세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뇌 얘기한다길래 왔는데 왜 소세지 얘기야? 이렇게 의아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소세지 맛있죠? 그렇죠? 참 먹음직스러운데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소세지가 만들 때는 참 뭐 더럽고 힘들고 뭔가 좀 짜증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소세지와 같다. 만드는 과정은 안 보는 게 좋다는 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세지 못지않게 법도 우리가 참 뭐랄까요? 신성하게 여기고 그야말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우리가 법을 대단히 공정하고 그렇죠? 그야말로 어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법도 알고 보면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좀 보기 민망하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법이 야 법적으로 따져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법도 대단히 어떤 주관적이고 아주 참 보기 민망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뭐 법과 소세지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사실은 법이나 소세지 못지않게 우리가 그 만드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애써 부정하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자신,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애틋하게 사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정, 정의, 정의가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삶의 의미라든지 자아,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뇌에서 나온다는 것, 뇌의 그 전기화학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애써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뇌는 역시 심장이나 허파와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것도 뭐 이해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멀리하거나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은 뇌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뇌는 궁극적으로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다. 이것의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좀 진지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이 강의실을 벗어나면서 깨끗이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뇌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것 같은 뇌과학적인 그야말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이런 탐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왜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궁극적인 설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이런 왜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하는 이런 진화 이론은 기존에 이루어지는 뇌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런 여러 가지 발견들을 하나로 매끄럽게 통합하는 그런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물학자를 포함해서 모든 과학자들은 이런 복잡한 설계는 오직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잡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의 진화적인 기능을 물음으로써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 기능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는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코는 안경을 걸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상하죠? 물론 진짜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바지를 걸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상하죠 역시? 이거 진짜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아무 기능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는 왜 존재할까요? 안경을 걸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기능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적인 기능 어떻게 과거의 진화 역사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냐는 의미에서 진화적인 기능을 물음으로써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심리적인 적응 한마디로
두뇌는 달리 말하면 이런 심리적인 적응이죠. 이런 심리적인 적응이 외부의 환경적인 입력에 반응을 해서 적절한 행동을 유발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랑 마음은 사실은 똑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뇌의 활동이고요. 그리고 뇌는 마음의 물리적인 측면을 바로 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뇌는 결과적으로 뇌를 만들어내는 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신경적인 토대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그 뇌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은 과거에 우리 종이 진화된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잘 수행하게끔 디자인이 된 것이죠. 특히 우리 인간은 약 5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갈라진 다음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작 1만 년 전에 시작된 농업사회나 수백 년 전에 시작된 현대 산업사회는 인간의 마음이 진화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인간은 진화 역사의 99% 이상을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이때 생존과 번식에 중요했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잘 수행하게끔 진화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즉 수렵 채집 생활에서 필요했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도구들의 집합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잘 진화 심리학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진화 심리학의 기본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뇌과학이랑 이런 진화적인 접근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가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너 그거 왜 샀어? 그렇죠? 그러면 친구가 착한 친구라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맛있잖아, 달콤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너는 왜 초콜릿 케이크를 사서 그렇게 먹고 있어에 대한 완벽한 대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Y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어떻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깝다는 의미에서 근접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는 설명인데 가까운, 비교적 가까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행동을 만들어낸 가까운 원인이 바로 근접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러한 근접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뇌의 어떤 부위가 관여를 하나, 어떤 호르몬이 활성화되는가,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나,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이것이 근접 원인입니다. 너 왜 초콜릿 케이크를 샀어? 초콜릿 케이크가 달콤하니까. 근데 왜 초콜릿 케이크가 달콤한지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초콜릿 케이크를 쓰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존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먼 차원의 설명이 바로 궁극 원인입니다. 아까 근접 원인은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요거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시스템일까? 왜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하필이면 바로 그 시스템일까? 왜 초콜릿처럼 당이 풍부한 음식을 쓰다고 여기는 시스템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당이 풍부한 음식을 달콤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우리 눈앞에 전부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궁극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왜 초콜릿 케이크를 샀어?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이것이죠. 이러한 당이 풍부한 음식은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높은 에너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높은 에너지원을 좋아하게끔 진화를 한 것이죠. 좀 더 그러면은 진화적인 그 관점을 통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진화적인 관점을 통해서 신경과학을 접근을 하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신경과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변화가 뇌에서 얻어지네. 이런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마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일 거야. 이렇게 사후에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존에 조직화된 이론 틀에서 선험적인 예측을 이끌어내는 이런 사례들을 한 번씩 살펴보죠.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는 질투의 진화적인 성차에 대해서 이런 진화적인 시각을 도입을 해서 우리 두뇌가 어떠한 변화를 낼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누구나 세상 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질투를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질투를 유발하는 단서에 대해서는 남녀의 성 차이가 있을 거라고 진화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먼저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왜 남성들이 주로 여성들보다 더 못 견뎌하고 질투가 날지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혹은 자신의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은 이거는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자기 자식이 정말로 자신의 유전적인 친자식인 것을 100%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남성들은 이 아이가 정말로 내 자식인지 옆집 우유배달부의 자식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은 이걸 부성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면 남편은 그야말로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정성껏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남의 자식이었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을 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부정에 의한 질투는 여성보다 남성에 의해서 더 강하리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서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남성들보다 여성이 더 강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떤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주게 되어가지고 다른 여성에게 자원이 새어 나가게 된다면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부정보다 그야말로 마음이 돌아선 다른 여성에게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여성들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괴로워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질투의 진화적인 성차가 그야말로 어떤 뇌의 활동을 측정을 했을 때도 나타날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성적인 부정 혹은 정서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상상을 하게 한 다음에 fMRI로 그 뇌의 그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서 그 남성과 혹은 여성이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세웠죠. 그 결과 똑같이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성적인 부정을 상상을 했을 때 똑같은 상상에 의해서도 남성들의 뇌는 여성들의 뇌보다 더 편도체와 시상하부, 한마디로 성관계와 공격성에 관여하는 부위가 남성들은 더 여성들보다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정서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뒤위축 두고랑이라고 해서 애인의 나중에 의도처럼 그 애인의 마음을 읽는 데 관여하는 부위가 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깊이 빠져서 날 떠날지 말지 이런 그 자기 변심한 애인의 마음을 읽는 데 관여하는 부위가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그냥 성적인 부정을 저지를 때 남성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상상을 할 때 남성의 뇌 변화와 여성의 뇌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탐색적인 연구가 아니라 이미 확립된 이론 틀에서부터 선험적인 예측을 끌어내서
보다 발전된 연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로서 배란주기에 따른 얼굴 선호에 대해서도 이 측면에서 그 두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될지를 사람들이 선험적인 예측을 세워서 결과를 찾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성적인 얼굴은 예를 들어 눈이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V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갸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코가 오똑하고 이런 얼굴을 우리가 여성적인 얼굴이라고 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사춘기가 되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적인 얼굴 특성을 만듭니다. 눈을 크게 하고 그리고 V라인이 되게 하고 여기가 눈두덩이 도톰하게 되는 것 같은 여성적인 얼굴을 만드는데 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한마디로 비싼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100% 여성적인 얼굴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같은 조건이 같다면은 조건이 같다면은 면역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비싼 외제차는 부자만 감당을 할 수가 있듯이 원래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한 사람만 이 비싼 호르몬, 비용이 많이 드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많이 지녀서 얼굴을 여성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대단히 여성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비싼 호르몬인 즉 면역 능력을 조건이 같다면 면역 능력을 떨어뜨리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감당을 할 만큼 그 사람의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여성의 얼굴이 여성적이라면 그 사람이 우수한 유전적인 자질을 가졌다는 것을 대단히 유의미하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컴퓨터로 만들어놓은 평균적인 얼굴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눈두덩이가 이렇게 도톰하게 되고 그리고 V라인이 되고 갸름하게 되고 그리고 눈이 큰 것 같은 이런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여성적인 얼굴을 컴퓨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간 남성적인 얼굴을 만들게 한 다음에 평균적인 여성 얼굴, 남성적인 여성 얼굴, 여성적인 여성 얼굴 세 가지 가운데 남성들한테 어떤 얼굴이 가장 성적으로 매력적이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남성들은 여성적인 페미닌한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되면은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각이 지고요. 그리고 눈두덩이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요 위에 눈썹에 턱이 도출되게 하는 것 같은 한마디로 마초적인 터프가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왜 얼굴을 남성적으로 이렇게 만드냐면요. 예를 들어 눈두덩이 깊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턱이 발달하게 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남성들 사이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턱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꽉 깨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눈두덩이 움푹 들어가야 방어하는 데 더 유리하죠. 눈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남성적인 얼굴을 만들어서 이런 남성들 간에 그야말로 직접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에 한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같다면 면역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싼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성들을 상대로 평균적인 남성 얼굴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남성적인 얼굴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은 약간은 나긋나긋한 여성적인 남성 얼굴을 만들고 세 가지 얼굴 가운데 어떤 얼굴이 가장 매력적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은 어쨌든 마초적인 터프가이 얼굴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성들은 입을 모아서 가운데 터프가이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장담하건대 가운데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이 중에서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여성들은
가장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한 터프가이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적인, 즉 평균적인 얼굴이나 심지어는 아주 여성적인 남성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해요. 원래 이론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여성들은 이런 나긋나긋한 남성의 얼굴을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성들은 한마디로 좋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은 남편과 함께 그 갓난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내야 되니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남자를 고르는 것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사람들은 남성들과의 직접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는 그야말로 터프가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러한 남자들은 워낙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족에게 잘 헌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성들은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자식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제공해주는 남자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남자는 많은 경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여성들은 좋은 유전자를 줄 수 있는 남자랑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남자 사이에서 타협, 절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애가 여성들의 그 남성의 얼굴에 대한 선호가 배란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요. 배란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8일간의 배란주기인데, 이 중에서 약 6일에서 7일 동안만이 이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하면은 상대방의 자식을 잉태할 수가 있는 그런 가임기입니다. 나머지 한 21일 정도는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해도 상대방의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 비가임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얘가요, 아까는 그냥 여성들에게 평균적인 남성 얼굴, 남성적인 남성 얼굴, 여성적인 남성 얼굴을 보고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이런 약 6일에서 7일 동안에 가임기에 접어든 여성도 있고 비가임기에 접어든 여성도 있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확률상 한 3배 정도 더 많았을 테니까 비가임기 여성의 선호도만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들이 가임기 피리어드 안에 있는지 비가임기 피리어드에 있는지 나눈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하면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한마디로 터프가이, 남성적인 얼굴을 선호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배란기,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고, 약간 그 핑크색이 비가임기, 비배란기에 있는 여성들인데요. Y축의 길이는 그 남성의 얼굴이 그 여성화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Y축의 길이가 길면은 그만큼 나긋나긋한 꽃미남 얼굴이라는 게 되고, Y축의 길이가 짧으면은 터프가이, 거친 남성형이라는 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그 유럽에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Y축의 길이가 짧은, 즉 터프가이 남성을 매력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이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나긋나긋한 이런 남성이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여성들이 그야말로 우선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혼외 정사를 하게끔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그 배란주기상에 거쳐서 여성들의 남성의 얼굴이나 신체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는 인지신경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각각 가임기 혹은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터프가이 얼굴, 그리고 아주 나긋나긋한 꽃미남 얼굴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를 하게 한 다음에 역시 뇌 활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뇌의 변화는 그 여성이 배란주기상에서 가임기에 있는지 혹은 비가임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그랬더니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터프가이, 마초적인 남성의 얼굴을 볼 때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들보다 특히나 더 전대상 피지니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보상회로, 얼굴 인식도 있지만 특히 위험 감수에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초적인 남성을 선호를 하면은 그만큼 위험을 더 무릅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남성과 성관계만 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성을 선택해서 남편으로 삼으면은 그만큼 더 이 남편이 제대로 가족을 돌보지 않을 위험성을 감수를 한다는 것을 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처음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뇌를 온전하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근접 설명과 그리고 궁극 설명,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 어떻게와 왜를 둘 다 알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이 진화적인 설명이 더 우월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둘은 상호 보완적이고요. 어떻게도 중요하고 why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why가 how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은 제가 강조를 드린 것처럼 기존에 흩어진 단편적인 사실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을 하고 그로부터 선험적인 예측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마찬가지로 저 같은 진화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더 뇌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뇌의 여러 가지 하우에 대한 메커니즘적인 설명을 이해를 함으로써 더 그것의 진화적인 설명 원인을 찾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뇌에 대한 그 연구는 반드시 Y에 대한 이런 진화적인 설명과 같이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강조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